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는 2021년 5월 6일이죠. 목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56분이에요. 자, 지금 저는 여기 제주도고, 게스트하우스 황토방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매일매일 제가 장 끝나고, 내일자 관심종 및 추시장 이슈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적중도 한번 높을 것 같고, 오늘 아침 올려드렸던 거, 바로 뭐죠? 신풍제약과 6만원 이하의 사자. 할수 없다. 지금 계속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 라는 영상과 급등주급 없이 막바로 급등하지 않을 거다. 아침에 16,000원대 갔죠. 팔고 9,800원 이하 오면 사라. STX중공. 그러다가 다시 11,200원대 갔어요. 다시 또 팔고 9,800원 이하에 매수해라. 아마 영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 금요일 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점수 투자로 치시면 화면창과 이미지가 나와요.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청기노인 정실정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료를.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가 종목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우선주가 성원전자 우선주, 동양 이오비, 동부건설 우선주, 대원전선 우선주, 신원 우선주, 노루페인트 우선주, 동양 사무비, 노루홀딩스 우선주. 여기서 아, 정말 노루홀딩스 우선주, 노루페인트 우선주 모두 2만원에 우리가 들어갔거든, 기법반이. 그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꼴랑 7% 먹고 팔았고, 노루홀딩스 우선주는 상가 2만 먹고 팔았어요. 그래도 노루홀딩스가 2만원짜리가 12만 5천원,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2만원짜리가 5만원이에요. 내일 6만원 할것 같네요. 전량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전에 작년에 8, 9월 달에 우선주가 굉장히 올라갈 때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우선주 올라가고 있다. 장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장이 방향을 못 잡으니까 개인 세력 있죠. 우선주는 원래 개인 세력이 작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기법반은 STX중공업이 1500 매도 이후 9800 이하 매수, 다시 11,000원대 매도 이후 9800 이하 매수 홀딩하고 있고요. 직장인반은 문자에 클릭해 보면 이 주소 있죠. 클릭해 보면 직장인반 문자 추천 내용 나옵니다. 오늘은 매도가, 우리가 텔레치스 상한가치 가지고 홀딩을 일부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직장인 반에서 텔레치스를 가장 많이 추천한 것 같아요. 뭐 텔레치스 상한가. 거의 다 팔아가지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어제 올려드렸던 거, 유튜브에 관심주 성적은 CSA 코스믹이 아침 막바로 급등주 구비식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고요? 자, CSA 코스믹이 2345원이 어저께 마감됐잖아요. 아침 막바로 갭 상승 나왔어요. 종가 배팅 때려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급등주급식은 3적에 1억 나오고 그다음 날아갈 때 매도치고 안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 종가 땡기는 선 보는 건데 종가도 파란불이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자, ST중공업 단타 나왔고요. 한국 맥널티가 좀 빠짐 사전인데 안 빠지고 올라갔어요. 엔드포스가 아침에 잠시 빨간불 나고 6% 밀렸고요. 자, 그다음에 5월 6일 오늘 시간의 상한가 역시 서포트센 후 한국정보공항이 시간의 상한가고요. 역시 우선주가 서포트셋 우선주가 강한 상한가 마감되었다. 자, 특징적인 것이 IOK 급락하고 20일선 깨지고 시간의 급등. 휴마시스가 내일자 정실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1일선 언저리 내일 제가 아침에 추천할까 오늘 2시 반대 추천할까도 망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의 8%까지 올라갔어요. 신풍제 아침 6만원 이하하고 2일 전 이틀 전이죠. 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고가 테스트 중이다. 박셀바이오 상승 분야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 돌린다. 우리 박셀바이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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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절반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분야 될 때는 팔지 말자. 10만원까지 기다리자라고 톡을 다 드렸어요. 톡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박셀바이오 오늘자 드린 거네요. 남은 주식 모두 10만원 이상 가면 팝니다. 지금 매도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상승 분야 들어가도 안 팔고 홀딩한다. 톡을 다 드렸죠. 자, 매집주가 안한티 대북주잖아요. 이거 상한가 간다 보고 우리 계속 홀딩하고 있고, 유튜브도 제가 추천드린 거거든요. 10% 수익 중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오타 나왔네요. 오타 좀 고칠게요. 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말했잖아요. 아, 남북 정상회담이. 아, 남북이란다.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말했잖아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그 이후에 보통 있어야 되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남북, 북미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8월까지 본다. 지트리 비엔틱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5월 30일은 나비빌이거든요. 다음 상승치는 15,500원 보겠습니다. 시트리비엔티는 아마 11,000원 할 때 제가 유튜브 추천 공개로 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홀딩하자 그랬고요. 자, 5월 11일 날 다음 주에요. 신규주가 하나 상장되는데 SKIT 테크놀로지예요. 말 많고 말 많고 인기 많고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따상은 나왔는데 그 뒤 잡은 개미들 10창 내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반대로 5월 14일 날 신규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HPO, 그 다음 5월 17일 날 CNC 인터내셔널. 일단 HPO가 대박이 터지면 바로 CNC 인터내셔널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로 HPO가 대박 안 터지면 CNC 인터내셔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신규주는 분위기거든요. 1번 대박 치면 그 다음 주 따라간다. 자, 정매주가 가장 최근에 헤드파웨이, 즉 HD가 정매 7영업일 동안 350% 대박 터졌잖아요. 다음 정매주가 어디가 될지 공부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APM이나 SJK가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법원에 정리매매 가처분 신청했어요. 법원이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막바로 거래소에 통보가 갑니다. 그럼 이틀 있다가 막바로 정리매매가 시작이 돼요. 항상 공시 봅시다. 자, 게임빌이 다음 주 일정인데 5월 11일 날 일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게임빌 사도 될 것 같아요. 41,000원 이하 추천드릴게요. 자,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에요. 그럼 대북주를 봐야 되고요. 백신 허브주를 봐야 됩니다. 그 대북주를 뭘 보자? 아난티. 백신 허브주를 뭐 보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에스티팜. 이거 관심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EBA 매각 관련주, 한국 맥널티와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밀리면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제 추천 드렸는데 다시 내일자 관심 종목 다시 불러드릴게요. 게임빌, 그 다음 뭐 아난티, 그 다음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에스티팜, 그 다음 뭐 한국 맥널티와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 정도 추천 드릴게요. 내일자 일정은 뭐가 있냐면 세븐일레븐과 GS25C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바로 뭐다? 휴마시스거든요. 이미 시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자, 내일 금요일 오전장만 매매하시고 가급적 들고 하는 매매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유튜브의 청기가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해요.